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1 주식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장 매매 다들 잘 하셨나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짓는 키워드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의 변곡점이 될 만한 이벤트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가오는 16일과 17일 FOMC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떠한 스탠스를 내비칠지가 10년물 국채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때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 눈치 보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역시나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또 이뿐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 날인 18일에는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최초로 미중 그리고 고위급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희토류 관련주들 굉장히 탄력을 잘 받았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오늘도 자세하게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경제연구소 김승준 부장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은 조금 눈치 보기 장세인데 저희 공략주는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이다 보니까 네. 그나마 또 수익이 좀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그 금요일 날 3월 5일 공략주로 제시해드렸던 칩셈 미디어가 네. 12%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네. 방송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오늘 좀 기쁜 하루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준입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종목들 자체도 물론 이제 테마 종목들도 많긴 한데 약간 좀 눈치 보기 장세라서 종목들이 탄력이 조금 약한 게 없지 않나 좀 싶습니다. 금주에 이슈가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제 그 짧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앞으로 또 진행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고 금일도 여전히 빠른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칩셈 미디어 그 공략주 12%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중간 점검을 다시 한번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오늘도 공략주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다음 공략주는 뭘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이러한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담겨있는 포트폴리오 오늘도 저희가 정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면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식 파트너는 여러분들의 옆에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내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 하신 분들 정말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전화 상담 023772-0289번, 023772-0221번 편하신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궁금하신 점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을 입장해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거나 김승준 세 글자를 문자 상담번호로 보내주시면 자동 입장이 가능한 URL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장 긴급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제한적인 움직임,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FOMC회의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오늘 30포인트 정도의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0.28%가량 하락한 3045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홀로 5,200억 원가량 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의 하락세가 연출이 된 건데요. 외국인 장초 매수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매도세가 짙어지면서 2,000억 원가량 매도했고요. 기관은 종일 팔면서 3,100억 원가량 순매도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연기금이 드디어 52거래일 만에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920선 그 박스권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결국에는 0.15% 상승한 926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이 홀로 매수를 했는데요. 개인이 1,00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준 반면 외국인은 740억 원, 기관은 250억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영향 그리고 또 뭐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금일 뭐 눈치 보기 시작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뭐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100에서 3,150선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가 좀 탄력이 좀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더라도 요 자리입니다. 그 3,080선이 우선 넘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3,100선까지는 일단은 뭐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그 이슈에 의해서 조금은 이제 또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3,100선까지는 좀 이어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테마주 위주로 지속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관련주. 왜냐하면 이제 그 4월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좀 액션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리서치 조사 때문에 조금 등락폭이 좀 심한입니다만 예전에는 뭐 그래도 성 어디 성 어디죠? 그러니까 이제 뭐 파평윤 씨처럼 이런 걸로 올라간 적은 거의 없었는데 근래 들어서 그렇게 성을 가지고도 상승하는 거로 봐서는 좀 과열되지 않았나 생각되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100선까지는 무난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지만 개별 테마 이슈가 있는 부분 중에서 좀 과열된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실전 투자를 위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칩스앤미디어 3월 5일 공약주였는데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12%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우선 수익 실현하신 분들에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네. 분들을 위해서 저희 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칩스앤미디어 금일 이제 상승폭을 좀 네. 많이 반납을 했다 하더라도 앞에 수급 자체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네.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분봉상에서 잠깐 이렇게 체크해 보면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일부 수급 때문에 좀 일부 상승을 했다가 하락할 때 보면 이제 거래량 수급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앞에 수급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뭐 시간에 좀 차이긴 하겠습니다만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 이제 직전에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재차 반등을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또 한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목표가 2차는 19,300원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락한 만큼 또 이탈했을 때 항상 또 수익 실현 못 하셨다면 그래도 익절해야 되시는 부분이 생기니까 요 자리입니다. 이탈했을 때 17,100원 이탈했을 때는 전량 정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 저희가 3월 5일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매수하신 분들은 3월 8일 날 매수를 하셨겠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수익 실현에 성공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오늘 과연 어떤 공략주를 또 말씀을 해주실지 좀 주목을 하실 것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 오늘도 해드려야겠죠. 전화상담 023772-0289번 0221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상담도 가능하지만 노란톡에 대한 뭐 입장 방법을 문의해 주셔도 되는데요. 김승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문자로 저희가 전송을 해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문자 상담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선택을 한 문자는요. 056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세스 매수가는요 8,620원이고요 60%를 담으셨어요. 매수가 회복 될까지 보유해도 될까요?라고 문자를 해주셨는데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걸까요?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시고 비중도 좀 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메타버스 관련돼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반등의 여력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일단은 그 이슈 받아서 상승은 했긴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조정 국면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워낙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라서 로블록스 이슈가 좀 지났다 하더라도 재차 한번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이렇게 코세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이.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수급. 그러니까 테마들은 어찌 됐건 수급이 있어야 됩니다. 이슈가 예를 들어서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대량 수급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이 메타버스 관련주 자체도 이슈는 좀 일부는 사그라들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에 다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차 반등은 나오리라 좀 판단이 되고 매수가가 이제 8,620원에 비중이 60%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 15% 이상 막 20% 넘어갈 때 웬만하면은 추격을 좀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더라도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거의 했을 가능성이 워낙 높으셔서 일단 좀 주의가 좀 비중도 하락했을 때는 분명히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점입니다. 그 2거래일 정도 저점과 종가 부근의 그 이탈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7,550원으로 말씀드리고 반등 시에는 매수가까지 가기에는 아직 매물대가 뭐 큰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슈가 좀 약하기 때문에 다소 조금 힘이 부족할 것으로 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요 종가나 시가 부근 이 자리죠. 종가하고 시가 부근 이 자리에서 8,250원의 비중 축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오기엔 좀 매물대가 짙어서 8,200원대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캐몬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매수가가 3,600원이고 20%를 담고 계시고요. 581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져가도 될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좀 장중에 급등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긴 했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더라고요 오늘. 네. 네, 다행히 적정이 나왔는데 한심 좀 놓으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게 그리고 또 리스크가 또 크지는 않으시니까 네. 일단은 근데 반등 시에는 좀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네. 코로나 관련주라서. 아, 그렇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캐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이 반등 자리에서 현재 자리 그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지금 반등은 좀 나왔습니다만 일전에 뭐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유통 관리 구축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상승이 거의 이제 380% 정도 상승 나왔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좀 웬만하면 코로나 연관된 것들은 단기적인 이슈로 진입하시는 거는 뭐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보유하고 가시는 거는 좀 안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목표가는 요 지지 라인 때죠. 이렇게 여기 지지받고 저항받았던 자리들 해서 목표가는 3,970원 말씀드리고요. 하락 시에는 요 바로 그러니까 쌍바닥 구간입니다. 보시는 자리들 요 자리죠. 요 자리 이탈했을 때는 좀 비중 축소 의견 손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3,13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가 크진 않지만 코로나19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번 이야기 좀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문자를 통해서 빠르게 종목 고민들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역시 가능한데요. 023772-0289번, 0221번 두 가지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문자 상담 번호는 샵 3772.
2번입니다. 저희 상담 진행이 되는 동안 문자가 좀 들어온 게 있는데 어떤 문자 왔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0472번님, AD 테크놀로지 매수가가 26,000원이고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2837번님께서는 SK 케미칼, 그리고 2029번님께서는 SK 이노베이션, SK 관련주들 좀 많이 문의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현대로템 비중 25%, 그리고 조금 더 가져가야 또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아, 처음 방송에 의뢰를 해봅니다. 라고 문자를 해주셨는데 제약주를 갖고 계시네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김승준 부장님 성함 보내주신 분 계십니다. 9500번 고객 시청자님 김승준이라고 문자를 해주셨는데 저희 노란톡에 대한 문의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노란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이렇게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그 관련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문자 보내는 거 조금 귀찮다 하신 분들 QR코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양한 문자 7505번님, 6906번님 등등등 보내주고 계시는 와중에 이번에 제가 읽어볼 문자는요. 02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게임빌 4만 원 그리고 15%의 비중입니다.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해주셨는데요. 게임빌 정말 이름 그대로 게임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42,75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42,00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모멘텀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직전 고점에서 매물대 소화 과정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네. 일전에 이제 지분 가치죠. 컴투스 지분 가치 때문에 좀 일부 또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 신작 게임이죠. 모바일 신작 게임 아르카나 택티스 신규 이제 글로벌 런칭을 한다고 해서 저점을 조금 높여가는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직전 고점이 이제 매물대는 맞습니다만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전 고점에서 매물대 요 자리죠. 요 자리부터 좀 보시면은 요 자리에서 이제 고점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매물대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물대인데 직전 고점은 좀 넘기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물론 이제 그 종목별 매매 투자자 동향을 보면은 이제 그 투신하고 마찬가지로 금일 또 외인까지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은 좀 넘기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월봉으로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매물대가 요 자리죠. 그래서 동사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목표가를 48,00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락시죠. 항상 지수가 어찌 됐건 간에 지수 조정할 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필요로 하고 그렇게 봤을 때 금일 저가 기준이에요. 저가 기준으로 해서 매수가보다 이제 살짝 수익 구간이긴 합니다만 그 자리 이탈했을 때는 좀 전량 정리하셨다 다시 보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만 7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익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여력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직전 고점 돌파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저희 문자 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전화 상담 역시나 가능합니다. 023772-0289번, 023772-0221번 편하신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렇게 상담이 진행이 되는 동안 계속해서 문자가 접수가 되고 있는데 2727번님, A프로바이오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셨고요. AD 테크놀로지 또 계속 가져가야 될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김승준 부장님 성함 오늘 역시나 많이들 여쭤보시고 계십니다. 노란톡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 방법 궁금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김승준 이렇게 깔끔하게
간단하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답장으로 해드리니까요. 이 부분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시간 너무 짧으니까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조금 더 가깝게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처음 방송 의뢰해봅니다. 위더스 제약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동일 고무벨트, 뭐 비덴트 등등등 계신데 저희가 지금 문자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전화 상담 접수가 좀 밀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한 다음에 문자 상담 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 돼 있을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덱스터요. 네, 매수가량 비중은요? 7,900원에 20% 들고 있는데요. 네. 좋게 한번 올라왔다가 그 매도를 못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뭐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다시 한번 매수가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략 한번 잡아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수익 실현을 좀 아쉽게 못하셔서 그걸로 인해 네. 고민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일전에 뭐 상승했을 때가 아마 영화 그 넷플릭스에서 네. 그 승리호 때문에 좀 상승했던 것 같은데 역시 뭐 OTT 관련주들은 지금 다소 좀 조정 중이다 하더라도 좀 보유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종목들이 대부분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슈가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승리호 때문에 좀 상승한 게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속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1위를 달리다가 그다음에 점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OTT 시장 자체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항상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시장의 수급. 수급이 빠져나갔느냐 안 빠져나갔냐인데 이렇게 보면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상승을 해놓고 이슈에 의해서 조금 매물대가 좀 나왔어요. 매물이. 근데 앞으로 이제 전망성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이슈에서 급등했다가 하락한 만큼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그나마 또 외인들이 이렇게 순매수의 모습이 좀 있죠. 다만 이제 기관들이 좀 매도의 모습 때문에 좀 힘은 못 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반등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고 보여지고 7,900원이시면 일단은 그러니까 이슈가 조금 많이 좀 죽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일단은 매수가에 좀 빠져나오도록 이제 매수가의 목표가를 말씀드리고요. 이런 자리예요, 항상. 리스크 관리를 또 하셔야 되는 게 이 자리. 보통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자리들 있잖아요. 그건 하락할 때 지지받는 자리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이탈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 나온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좀 힘드시더라도 7,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목표가와 그리고 손절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 최대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상담도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GS건설이고요. 네. 39,900원. 네. 그리고 20%요. 20%이시고요. 어떻게 네. 이게 딱 39,9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네. 시청자님. 네. 그래도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약수익 구간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을 지금 누리시고 계시잖아요. 좀 어떤 게 제일 네. 좀 궁금할까요? 제가 요즘 뭐 상황이 늘 이거를 보고 있을 상황이 못 돼가지고 네. 앞으로 예, 전망이 어떻는지 이제 계속해서 주식창을 볼 수가 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네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맞으실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함께 전략 나눠볼게요. 네.
네, 건설주 오늘 조금 네. 이슈가 있었죠. 네. 네, 변창흠 장관 그 사퇴 네. 설에 좀 맞습니다.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그러니까 GS건설 네. 뭐 근래 들어서 일단 그거 아니더라도 추세 전환이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기관 또한 또 순매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GS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올해죠? 올해 좀 실적 뭐 그 기대감도 없잖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부터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또 건설 이슈와 맞물리는 게 정치 쪽으로 또 연계돼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그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연기금하고 이제 외인들은 물론 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지금 연기금하고 투신들 지속적으로 순매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 자체도 매수하신 자리도 4만 그러니까 거의 4만 원이시죠. 뭐 나쁘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때는 대부분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가느냐 또는 단기적인 목표를 갖고 그 기술적 분석을 해서 요 자리 가느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직전 고점 요 자리 쌍봉 자리를 넘겨야지만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니까 목표가는 그렇습니다. 요 자리에서 직전 고점 부근이죠. 요까지 해서 목표가를 4만 5천 원 말씀드리고 물론 추세 자체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가서 한 번은 좀 확인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자리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만 참고하셔서 보신다고 하면 리스크는 또 짧을 수 있으니까요. 그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해서는 손절가를 38,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세 전환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꼭 잘 실현하시고 다음 종목도 좋은 종목 잘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전화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빠르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023772-0289번, 0221번 두 가지 번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자 상담 역시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인데요. 저희가 전화상담을 진행을 하는 동안 또 많은 분들께서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문자인지 쭉 읽어보고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뭐 처음 의뢰합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앞으로의 전망을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해주셨는데 의뢰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또 6799번님 김성준이라고 문자해 주셨는데요. 저희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을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김승준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 글자가 정확하게 와야지 저희가 노란톡에 들어올 수 있는 관련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또 0859번님, 7871번님, 3400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을 이렇게 외쳐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에이프로바이오 궁금증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문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SK케미칼, 현대, 롯템, SK이노베이션 다양한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국일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5,400원이고 비중이 20%입니다. 0292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매도가를 얼마로 봐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는데 국일제지 오늘 종가가 5,580원 그러니까 수익 구간이시네요. 수익 실현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고요. 그래핀 관련 종목입니다. 사실 그래핀 했을 때 국일제지가 항상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만큼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 봐서는 네. 눌림목 들어올 때도 수급이 적었기 때문에 네. 재차 한번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한번, 되고요. 네. 네, 일단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 네. 시장 대비, 물론 이제 시장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시장 대비 더 강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게 일단 테마적으로 움직이죠, 항상.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항상 이제 수급적으로 체크를 봐야 되는데,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 이렇게 그 윗골이 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일날이죠? 9일날 역시 급등 나올 때 보면은 수급적으로는 크게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거래일이죠. 일부 매도 물량은 좀 나왔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인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다만,
수익인 거는 조금을 항상 좀 챙겨가면서, 왜냐하면 금주에 이제 이슈 자체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또 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로 해서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죠. 5,800원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락시. 하락시에는 뭐 요 자리입니다. 전일 기준에서 시가 부근입니다. 5,25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 5,8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문자 상담 번호 샵 3772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06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HCT 매수가가 15,150원 15150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바닥을 탈출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문자를 해 주셨는데, 바닥을 탈출하는 겁니까? 간결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탈출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지지라인 테스트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직은 네. 딱 반등의 서막은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반등 시에는 좀 요 동사 같은 경우는 좀 비중 축소로 일단 대응하는 전략 네.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 추세 전환을 하려면 거의 그 90%, 80% 정도의 그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나서 차트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상승, 그 다음에 쌍바닥 확인하고 나서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종목으로 봤을 때는 완전 급등주 아니라면은 거의 80% 이상이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지지라인 테스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보는 자리에서 지지라인이라는 거는 요 자리에 현재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보시는 자리입니다. 저항받았던 자리들이죠, 대부분. 그리고 하락시 지지를 받았고, 그렇게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다소 시간적인 그 거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요 흐름, 이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래서 다소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13,000원으로 일단 목표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란 이탈했을 때는 분명하게 조금은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시니까 저 지지받았던 자리보다 살짝 아래죠. 11,50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보다는 조금 아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손실 최소화로 나오는 것도 전략 중 하나니까요.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샵 3772번으로 문자 상담 접수 받고 있고요. 전화 상담 02-3772-0289번 그리고 02-3772-0221번 두 가지 번호 열려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빠르게 저희 전화 상담 연결 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을까요? 핑거. 핑거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500원이고요. 25%요. 25,500원에 25%이시고요. 이 종목 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5일 됐나요? 4-5일 정도 되셨고 일주일은 좀 안 되셨고. 정도, 예, 일주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 가장 좀 궁금하실까요? 이게 반등이 가능할지 네. 아니면은 계속 하락할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전략 나눠 볼게요. 네. 네. 반등에 대한 여부를 좀 많은 분들께서 최근 궁금하신 네.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긴 한데 네. 이게 상장한지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 으로 좀 대응을 좀 필요로 하고요. 네. 일단 뭐 핀테크 서비스 업체이긴 한데 보시면은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신규 상장들이 상장했던 같은 업체가 아니더라도 같은 테마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테마예요. 신규 상장한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끼리 이제 변동성을 보이고 하는데 동사 이렇게 보시면 장중에 이렇게 자꾸 삐죽삐죽삐죽 이제 3% 올라갔다 보합, 3% 갔다 뭐 하락 마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일단은, 매물대 소화 과정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분봉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은 결국은 이제 수급이에요. 이런 수급들이 과연 다 빠져나갔느냐 한 번씩은 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그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렇게
수급이 둘어있다라는 건 역시나 기술적 반등으로도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윗꼬리가 계속 달린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매물대가 많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반등 시에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 보시면은 이 자리 지지, 그 다음에 이탈하고 나서 다시 저항, 계속 그 자리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술적 반등 나올 때는 순간적으로 그 종목들이 튀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저항은 조금 넘기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큰 수익은 아니시더라도 요 자리죠? 여기 계속 저항받았던 자리, 여기 사거리를 연속 저항받던 자리에서 목표가는 26,500원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다만 네. 아직까지 지지라인은 깨지지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지지라인이잖아요. 23,000원. 네. 저 자리보다 살짝 아래로 해서 22,500원 정도는 손절가를 잡으셔야 될 거예요. 물론 장 중에 이탈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지지라인은 23,000원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 중에 그거 감안해서 손절가를 22,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목표가 26,500원 그때 매물대가 좀 강하다고 합니다.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 22,5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신규 상장도 조금 유의해서 좀 접근하시는 방법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렇게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국 파마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6%고요. 네. 16%고, 43,800원. 43,800원이시고요. 어떤 예.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지금 조금 수익 보고 있는데, 네. 매도가가 어디까지 매도인지 그게 우선 궁금하고요. 네. 뭐 좀 추가로 사서 가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의 가능 여부 그리고 매도가 전략 함께 알아가 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한국 파마. 네,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 네. 일단은 뭐 동사 역시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초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기술적 반등으로 반등 나올 때 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익 주신데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아닌데. 네. 일단 앞에 차트 보시면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거의 한 7, 8거래일 만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세력들 설거지 구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근래 들어서 요만큼 뭐 기타 법인 뭐 외인들 좀 일부 수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인들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들어오니까 일단은 다행히 수익 준해서 좀 축하드리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요런 자리 저 급등 나올 때 그러니까 추가 상승 나올 때 여기 고점 지지받았던 자리들이죠. 여기까지 해서 목표가를 54,000원 잡으시고요. 하락했을 때도 동사의 이제 변동성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급등주가 급등을 한 이후에 눌림목 들어서 지지받는 타임에 들어가셨다가 지지라인 이탈해버리면 조금 더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손절가는 매수가 이탈 시로 손절가를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수익이라서 다행이십니다. 수익 실현 잘 하시고요. 매수가에 대응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렸는데요. 샵 3772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접수 받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어떤 문자 왔는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68번님께서 삼성출판사 정말 핫한 종목을 갖고 계십니다. 15.4% 앞으로의 전망과 가격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진도 재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간절하네요. 라고 문자를 해주셨는데 아래에 진도가 5,700원 100%의 비중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비밀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들만의 비밀로 신용 풀매수
1억 5천을 샀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4142번님, 세방전지, 오스코트, 이렇게 두 가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문자 한 종목만 상담이 가능하시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때 이렇게 한 종목만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 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조금 더 이 시간보다 더 많이 김승준 부장님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김승준 부장님 성함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 김승준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들어올 수 있는 노란톡 입장이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답장으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처음 우려합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매입가가 6천... 비중이 25%, 앞으로의 전망은요? 라고 문자를 해주셨고요. 2727번님, 그리고 뭐 0472번님 등등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 메가스터디를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23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매수가가 12,100원, 비중이 20%입니다. 앞으로 교육 관련주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교육 관련주에 대한 전망과 이 메가스터디의 주가 위치 두 가지를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교육 관련주 중에서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좀 소외받았다라고 할까요? 그게 급등을 좀 많이 못한 편에 속하죠. 근데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추세 전환도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370%까지 늘어났죠. 그래서 동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추세 자체도 꾸준하게 그러니까 돌파 이후에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실적까지 현재 개선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뭐, 온라인 강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니까 교육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뭐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요 자리입니다. 매수가 자체가 이렇게 보시는 자리죠. 거의 매수가가 저항이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하락 때문에 좀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반등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일단 매수가보다 살짝 상승한 구간이죠. 저항 가장 강한 자리들 12,500원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하락 나올 때 근래 들어서 근거래일에 지속적으로 지지받았던 자리들이죠. 여기 자리 보시면 그래서 손절가는 11,1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저희 손절가랑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조금 잘 기억하셨다가 대응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023772-0289번, 023772-0221번 그리고 문자상담 샵 3772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평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시간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공략주 시간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프닝부터 이 시간만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3월 5일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던 칩스앤미디어가 오늘 최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가 도달을 단 일주일 만에 성공을 했고요. 12%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면서 수익 싫어하신 분들께서는요. 이제 또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김승준 부장님께서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픽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가상화폐 관련주 갤럭시아 머니트리.
오늘의 공략주는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아, 이름이 정말 긴데 긴 만큼 두 가지 핫한 이슈를 다 안고 있더라고요. 네. 효성이라는 그 네. 오늘 가장 핫했던 그 이슈,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네, 네. 그래서 픽하신 건가요? 거기에 네. 정치 테마주입니다. 하나가 더 있고요. 네. 네. 일단은 뭐 동사 자체는 네. 일단은 뭐 지난번에 한번 급등은 나오긴 했었는데 요 근거레일에 또 한번 급등을 나오고 나서 수급 자체가 좀 안 빠져 나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이제 뭐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효성그룹 계열사 전자 결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전에 한번 상승했던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제 지역화폐 관련해서 또 급등 모습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다소 조금은 좀 불안하지만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이 더 좋아서 일단 가져왔고 일단 차트 보시면 이런 자리들입니다. 뭐. 급등할 때 급등시켜놓고 이제 상한가에서 물량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특별하게 대량의 음봉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변동성이 종목 자체가 이제 테마성이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강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항상 이제 급등 이후에 거래량 급감할 때 분할 매수만 잘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좀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빠르게 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서 일단 보유 공략주로 가져왔고요. 오늘 종가를 보면 일단은 뭐 5,620원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 이상 해서 5,650원 이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종가 무렵이니까 또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렇게 또 그렇다면 목표가를 또 강한 만큼 여기 6,330원 부근이죠. 요 저항 부근. 요 강한 자리들 여기 오면은 분명히 이제 저항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표가까지 홀딩하지 마시고 그 시장도 같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중간에 좀 중간 중간에 조금씩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서 목표가 보셔도 되니까 일단은 목표가는 그래서 6,330원 말씀드리고 5,000원대죠 5,200원대 보면은 또 지지 라인이 요 자리입니다. 요게 이제 저항받았던 자리들, 거기에서 항상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지를 못 받고 이탈을 한다면은 또 하락의 또 모습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손절가는 5,23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가상화폐 그리고 효성그룹 관련주뿐만 아니라 정치 테마까지 엮여있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픽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관심 종목에 추가해 두신 다음에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종목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023772-0289번, 0221번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 상담 샵 3772번인데요. 4시, 이 1시간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도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죠? 저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방법 활용하시면서 저희와 함께하시고 또 여러 가지 꿀팁들 많이 얻어가셔서 성공 투자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오신 거 쭉 읽어보니까 6610번님도 계시고요. 하나하나 07번님 그리고 0831번님 다양한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0521번님 그리고 8245번님 김승준 부장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김승준 보시는 것처럼 세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 상담 저희가 또 내일도 오후 4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5468번님, 8635번님, 7399번님, 6556번님, 8635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한 시간 너무 짧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내일도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지금 들어가는 방법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방법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내일 장 대응 잘 하시고 내일도 웃으면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